시작합시다. 수혜일치 복수입니다. 자, 그래서 A 빈칸에 B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써라. 그러면 one third of the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이겠죠. 무슨 뜻이길래? 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니까 그 학생들 중 3분의 1이, 만약 학생들이 9명이라 치자. 그럼 몇 명이? 3명이 말이죠. 3명이 교실에 있다란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다? 데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완성시키면 일단 완성부터 시켜볼까요? 40% of the people in my school are boys.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뒤에서 뒤에로 막 꾸며주고 뭐 이런 구조네요. 그래서 어떤 뭐의 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뭐의 뭐가 학교에 사람들 중 40%가, 만약에 학교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몇 명이란 얘기예요? 40명이 뭐다? 남학생이다, 남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다? They are boys. 걔들 남자애들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be allowed to do가 뭐든가요? be allowed to do. 응. be allowed to do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는다, 허가받는다라는 얘기죠. 수동태니까 allow의 뜻이 뭐예요? 허락하다죠. 그러면 be allowed니까 허락받는 수동태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both men and women are allowed to join the club. 무슨 소리예요? 오케이. 남녀 모두가 join the club 하는 것이 허가받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남녀 모두 그 클럽에 가입이 허용됩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Y는 둘 중 뭐든가요? 관계 부사죠. 됐습니까? 어떤 시 시작하는 거고 Reasons why I can't come. 그럼 Reasons I can't come의 뜻은 내가 올 수 없는 이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several reasons why I can't come. 내가 올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라는 얘기고요. several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several은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many보다 작은 느낌이다. 됐습니까? a few 뒤에는 a few book, books, money, books죠. a few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복수 명사 많이 가능하죠. A few books, several books. 여기서는 reasons니까 A few reasons, several reasons, many reasons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요. 있다란 표현에서 주어가 several reasons라는 복수이기 때문에 there are 해서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야 되겠고. 오케이. 그래서 why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관계사 파트 할 때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enter 하면 생각나는 게 뭐뭐가 있나요? 메리가 있고 또 비짓이 있고 또 디스커스가 있고 어텐드가 있고 그렇죠. 오, 그리트가 있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그릿 뭐 하답니까? 인사하다. 그리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텐드 더 미팅, 디스커스 더 프로블럼, 메리 미, 비짓 코리아. 전부 다 뭐 쓰면 안 된다 뒤에다가? 그렇죠. 전치사 쓰면 안 되는 전부 다 뭐다? 타동사들이죠. 됐습니까? Visit Korea, marry me, discuss the problem, attend the meeting, greet him, greet her 이런 식으로 greet to him 이런 식으로 전치사 to 쓰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완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Number of players are entering the stadium. 그래서 a number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Many의 뜻이라 했죠. Many players, a lot of players, a number of players are entering the stadium. 많은 선수들이 스타디움에 입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거 하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6번 완성시키면 hers. 그래서 h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r glasses죠. 그래서 너의 안경은 그녀의 것과는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살펴보면요, one third 분수죠. 분수 of 무슨 명사? 복수 명사는 day고요. percent of 복수 명사도 마찬가지. 오케이, 학교가 남자가 아니고 people이죠. people. 여기에 문장의 주어는 people이고 여기에 문장의 주어는 student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ay 취급한다라는 거. 학생들 중 3분의 1이. 그다음에 뭐 또 여기도 뭐 여기도 학생이네요. 우리 학교에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학생 중에 40%가 이제 percent of 복수 명사, 분수 of 복수 명사 똑같이 복수 취급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both A and B 안만 길어봤자 day고요. several reasons가 복수니까 day 해야 되고요. a number of는 many고 얘랑 비교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뭐였고 the number of cars의 뜻은 뭐고 자동차의 대수란 뜻이라 했죠. 자동차의 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the number of cars is increasing 이렇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뭐뭐의 숫자, 개수란 뜻이기 때문에 이거 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의 차이점.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에 your glasses는 항상 복수 취급하는 뭐 pants라든지 gloves라든지 shoes처럼 항상 쌍을 이루어서 쓰기 때문에 복수 취급하는 것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뭔가 틀렸으니까 고쳤어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B의 1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카페에 여자 5명이 있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네. 카페에 여자 5명이 있었다는 표현을 어법상 바르게 표현하면 five women in the cafe. 그렇죠. There were five women. Five women. 위에 봤던 문제 중에서 A의 4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무슨 뜻이에요? 젓가락은 어떻다? 집을 때, 집는데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젓가락은 useful 하다. To pick up little things. 됐습니까? 그럼 바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고? Useful to pick up little things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pick up은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법이에요? 부사제목법, 저 부사제목법 맞죠? 왜 부사제목법입니까? 뭐라고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Useful을 꾸며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까? 어찌 쓸모있는 to pick up little things 하기 위해 쓸모있는 어찌 어떤 만드는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법이다? 부사제목법이다. 어찌 쓸모있는 to pick up little things 하기 위해 쓸모있는 그렇습니까? 어찌 어떤 쓰기 쉬운 is use 됐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어떤 시고 뒤에 있는 투 부정사가 어찌 쉬운, 쓰기 쉬운. 됐습니까? Chopsticks are not easy to u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젓가락은 사용하기 쉽지는 않다. 됐습니까? 이거밖에 안 틀렸어? 아니구나.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일찍 올 수 있나? 오케이. 일찍 와서 단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자민 오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무슨 얘기 하고 싶냐 뭐 이렇게 끊을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팰리스죠. 팰리스 뜻은 궁전. 뭐 안녕하세요 경복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니까? 누가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What? The palace.
every year 매년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 궁전을 방문합니다 라는 얘기를 문법적으로 바르게 표현하면 number of tourists visit the palace every year 그렇죠 a number of를 many로 바꿔 쓸 수 있고 many tourists고 many tourists는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visit가 웬 말이냐 이 말이죠 they visit the palace every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그 궁전을 방문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볼까? 오케이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볼까? 그쵸? 어떻게 하면 될까? The number of tourists는 tourists인데 who visit the palace 안만 길어봤자 is increasing every year 그쵸? 이렇게 작문해야 되겠죠 뭔 얘기, 뭔 의도로 이거를 만들어 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o가 온 이유는 얘가 소행사죠. day니까. they visit the palace 했습니다. the number of tourists who visit the palace is increasing.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 하면요 3/4 of the apples 했으니까 여기까지 뜻은 뭐고 그 사과의 4분의 3이 누구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사과가 4개 있었다면 몇 개란 말이야? 3개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his 해야 되겠죠. His는 his apples 되지 맞겠죠. 3/4 of the apples 그 사과 중에 4분의 3이 그것들이 그의 것이다. 됐습니까? 분수 of 복수명사는 they 취급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of the books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죠? some of the girls 안만 길어봤자 they인데 is가 웬 말이냐 they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걔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중이야 Some of the girls는 they 취급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정리해보면 There were 해야 되겠죠. Five women은 복수니까, they니까 그 다음에 chopsticks 아까 위에서 비슷한 문제로서는 your glasses 하고 chopsticks 항상 쌍을 이루어서 쓰기 때문에 pants, gloves, glasses, shoes 복수 취급한다는 거고요. A number of tourists, many tourists, they 그 다음에 3/4 of 분수 of 복수명사 복수 취급 some of the 복수명사 뭐 some of 뒤에 book, books, money 올 수 있고 some of the money is mine 해야 되겠죠 그 돈의 약간은 일부는 내 거야 이런 얘기할 땐 some of the money is mine 해야 되겠고요 지금은 some of the girls니까 they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누가 둘 다 무엇을 뭐한다?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케이트와 그의 여동생 둘 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거고 케이트 and her sister 안만 길어봤자 they like to play golf 하면 되겠죠 both Kate and her sister they like to both A and B는 they 취급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중 일부는 광주에서 만들어졌다 시제는 과거 시제 써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 중 일부 cars 그렇죠. Some of the cars 안만 길어봤자 they were made in 광주, 코리아 됐습니까? They were made 그것들이 만들었어. Some of the cars were made in 광주, 코리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some of the girls하고 똑같은 이유로 they were made 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많은 건물들이 붕괴되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시제가 뭘 것 같아요? 과거 시제죠 그러면 많은 건물들인데 저런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 했으니까 a number of
buildings were destroyed. 하면 되겠죠. A number of building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were. 그 다음에 destroy의 뜻이 뭡니까? 파괴시키다죠. Okay. 그래서 건물들이 파괴시켰어. 파괴당했어. 그래서 무슨 태? 됐습니까? They were destroyed.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파괴되다가 아닙니다. 파괴되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A number of buildings destroyed 이렇게 하면 되죠. 파괴시키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입장 바뀐 어떤 시. 얘가 파괴시키다니까 파괴를 당한 이라는 어떤 시고요. 그 앞에 비동사 써야지 파괴되었다라는 수동태 표현이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박물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표현하고 싶대요. 어디에 박물관에 누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제는? 과거 시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There were many people. 어디에? In the museum. 그러니까 there were many people. 그래서 many people 복수니까 there were 해줘야 되겠다. 시제 과거니까 there are의 과거형 써야 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시제일치였습니다. 시제일치. 뭐 수학 공식처럼 설명했는데 뭐 당연하다 생각해보면 뭐 현재일 때는 뭐 하고 싶은 시제 다 써도 된다 이런 얘기겠고요. 여기에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는데 head 플러스 pp 대가거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said 이렇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과거 또는 동일한 시점을 나타내는 똑같은 과거 또는 한 단계 더 과거인 head 플러스 pp를 쓸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네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누가 다 그녀가 언제 뭐 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오케이. 무엇을 그녀가 그를 다시 만날이라고는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완성시키면 She never wanted that she would meet him again. 에? 둘 다 한단 말이야? She would meet him. Will would 이러길래. 오케이. 당연히 would죠. She never thought that she would meet him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will이 안 되는 이유는 오케이. 그렇죠. 과거의 미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뭐가 돼야 됐다? 과거의 미래가 돼야 되니까 will의 과거형인 would. would가 종류가 많습니다. would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해보면 지금처럼 과거의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의 미래. 시제일치를 위해서 will의 과거형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would you help me? 이런 거 있죠? 우주혐의가 과거에 도와줄 것이었니? 라고 묻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부탁하는 우드죠. 몇 종이 있었더라? 4종 있었죠.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됐습니까? 또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조동사도 있었죠.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고 그렇죠. used to 였죠. used to 됐습니까? I used to go there. 난 거기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었는데 얘 뒤에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가 다 올 수 있었지만 반대로 would 뒤에는 would가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동사밖에 못 왔더라? 동작 동사밖에. 뭐가 동작 동사고 뭐가 상태 동사죠? 진행형 가능한 걸 보고 동작 동사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are looking at him. you are looking happy.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죠. You are looking at him. You are looking happy. 중에서 안 되는 거 뭐예요?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이런 표현은.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형태로밖에 안 돼? You look happy. 그렇죠. You look happy는 뭐하고 비슷한 뜻이야? 똑같진 않지만.
그렇죠. 너는 행복해 보인다라는 건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쳐다보다. 얘는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는 얼마든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어쩌구저쩌구. 그래서 몰리가 뭐 했는데, 뭐 말을 했습니다. 무슨 시제일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그녀가 뭐 했었다? 마지막 기차를 뭐 했다? 놓쳤다. 근데 마지막 기차를 놓쳤다는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 had missed. 그렇죠. 대각으로 돼 있죠. 그러면 몰리가 말했던 시제는 뭘까? 그렇죠. Molly said that she had missed the last train.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쌍따옴표로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Molly said 쌍따옴표 I 그렇죠. 무슨 시제로 표현하면 돼? 그렇죠. I missed the last train. 나 마지막 기차를 놓쳤었어. 됐습니까? 말하던 시점에는 현재일 텐데 그게 과거니까. 이게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그녀가 대과거에 놓쳤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말하던 시점보다 이전에 이미 기차를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body knows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what은 둘 중에 뭔가요? 관계사, 의문사? 뭐 관계사 아니면 의문사겠지 뭐. 의문사입니까? 볼까요? 일단 완성시켜 볼까요? Nobody knows happen in the future가 좋은가요? 그럼 왜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인지 볼까? 일단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아무도 모른다. 무슨 시제 모른대. 그렇죠. 아무도 현재 모른대죠. 그럼 뭘 모릅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됐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알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다? 의문사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됐습니까? 그래서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 라고 묻겠죠, 직접 물어보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지금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그렇죠.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가 되죠. 됐습니까? 왜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이 똑같습니까?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직접 물어도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 그 다음에 그거를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라는 것으로 바꿔도 어순이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뭔 얘기하냐 잘 모른다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는 모른다. I 아이고 뭐하냐 No 더하기 누가 그창 묶겠니? Who broke the window? 이게 직접 의문이죠 그쵸? 근데 이거 두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 I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된다고 했죠 어순이 안 바뀐다 I don't know 따라가줘야 되겠죠 물음표 놔두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이 안 바뀌는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He said 어쩌구저쩌구 that the famous designer the jacket. 그래서 그가 무슨 시제 말했어요? 그렇죠. 그럼 완성시키면 He said that the famous designer the jacket. 그렇죠. 그가 무슨 시제 말했으니까? 과거에 말했으니까 유명한 디자이너가 재킷을 만들었던 건 그렇죠. 대과거가 돼야 되겠죠. 과거보다 더 과거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He said that the famous designer. 그럼 여기 쌍따옴표 처리해 볼까요? He said the famous designer made the jacket. 이라고 무슨 시제 쌍따옴표로 들어갔어? 과거 시제 쌍따옴표로 들어갔죠. 됐습니까? 말하던 시점의 과거였으면 그것이 주절의 과거를 만나면 이와 같이 뭐가 된다? 대과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들 뭐 지쳐 보이나요? 주말에 뭐 광란의 파티에라도 갔다 오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어쩌구저쩌구. 그래서 they believed. 그들이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믿었다. 그럼 완성시키면 they believed that been honest and brave. 그렇죠. 그들이 과거에 믿었는데 그녀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어떻고 어땠다고? 정직하고 용감했다고. 그녀는 정직하고 용감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과거인데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이상한 시제로 오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4번, 5번 똑같이 현재 시제 언감생식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네요. 일단 complete가 형용사로서는 무슨 뜻이에요? 완성된. 그렇죠. 완료된 이란 뜻도 있죠. 완전한. 그래서 completely가 무슨 뜻이 될 수 있어요? complete. 그렇죠. 완전하게. 됐습니까? completely 이상하게 막 쓰고 있네. completely 완전하게, 완벽하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로서는 뭐하다, 완성하다, 마무리하다 라는 finish하고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until tomorrow하고 by tomorrow의 차이점은 둘 다 해석은 뭐다? 내일까지인데 by는 내일까지 뭐 된 거고 얘는 완료된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until 쓰면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내일까지 숙제 내세요 할 때는 by tomorrow일까 until tomorrow일까? by tomorrow. 그쵸, 그때까지 완료하란 얘기니까 by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엄마가 올 때까지 TV를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TV를 봤다라는 표현은 I watched TV until mom 뭐 came 이런 식으로 until을 사용합니다. 계속되는 까지 하고 완료된 까지 하고 뭐 또 다른 걸 쓰나봐요.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임스 홉스. 일단 완성부터 시켜볼까요? 제임스 홉스 that he will complete the project by tomorrow. 그래서 제임스가 무슨 시제에 뭐한다? 그렇죠. 희망하는 거죠. 그가 내일까지 그 프로젝트를 뭐하기를, 마무리하기를, 완성하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니까 이렇게 뭐 현재 시제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올 수 있습니다만 누구 때문에? by tomorrow 때문에 이와 같이 무슨 시제를 선택해야 되겠다? 미래 시제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내일 그제 끝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엔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한 다음에 바르게 고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헤이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what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했네요. 그쵸? 그러면 둘 중에 뭔가요? 의문사입니까? 관계사입니까? 의문사죠. 됐습니까? 왜 의문사입니까? 일단 여기까지 누가 다? 헤이즐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죠. 헤이즐이 이해할 수 없었대죠. 그러면 what was happening의 뜻은?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됐습니까? 헤이즐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럼 몰랐단 말이야? 알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뭐하고 합친 거야? 헤이즐 couldn't understand. 더하기? 그렇죠. 또 어순이 안 바뀌죠.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 라고 직접 물어도 what was happening?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이 안 바뀌었고 얘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뭐다? 의문사다. 관계사 아니다. no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was가 맞냐 틀렸냐 라고 묻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이해를 못한다 했어요.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에 이해 못한다 했는데 언제 일어나고 있었던 이거를 그 시점과 동일한 시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순간 뭔 일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틀린 데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어쩌고 저쩌고 돼 있네요. 이거 쌍따옴표 처리해 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네요. 일단 뭐 문제부터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럼 완성시키면 그녀가 나한테 무슨 시제에 뭐 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뒷부분, 여기에 해석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고,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렇죠. 언제 좋아하는지? 그렇죠. 현재 좋아하는지 아닌지 현재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틀린 데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녀가 현재 나한테 물어본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 쌍따옴표 처리 한번 해볼까요? She said, 아 미안합니다. Said네요. She says to me. 그렇죠. Do you like Chinese food? 됐습니까? 너 중국 음식 좋아해? 라고 직접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는 직접 화법이라 그러고 위에 걸 보고 간접 화법인데 여기에 직접 화법일 때 묻는 말이죠? 의문문이죠? 근데 의문사가 없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란 뜻의 whether 또는 if를 이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She asked me if I like Chinese food or not. 됐습니까? 내가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물어보는 것과 좋아하는 거 모두 같은 시제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S 여기에 liked 됩니까? She asks me whether I like Chinese food.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그렇죠? 언제 물어봐요? 언제 좋아했는지 물어봐요? 과거에 좋아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will like 될까요? 되죠, 당연히. 언제 좋아할 건지 물어봐요? 앞으로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지금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자, 여기 다시 가서 다시 설명 볼까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표현에 따라서 모든 시제 가능하다. 뭐 빼고, 대과거 빼고 된다니까요? 과거에 좋아했었, 야, 너 뭐 옛날에 뭐 세 살 때 좋아했었어?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쵸? 한 10년 뒤에 지금 안 좋아한다고? 어, 알았어. 한 5년 뒤에 좋아하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배우도 잘 모르네? 계속해서 3번. 무슨 얘기하고 싶어?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스쿨밴드에 가입했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I joined the school band. 그렇죠. 어렸을 때가 과거죠. 가입했던 게 과거면 젊었을 때도 과거로 가져야 되겠죠. 같은 시제로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냐? 왜긴 뭐 왜야? 뭘 왜야?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구조니까? tell A, B니까 사용식 할 수 있는 말하다는. 그래서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곧 만드는 대시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I told them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무슨 시제에 그들에게 말했어? 말했죠. 그럼 지금 있네. 여기에 뭐 가본 보니까 내가 홍콩에 have been to니까 홍콩에 가본 적이 있다고. 나 홍콩 가봤어 라고 그 사람들한테 말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당연히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말했던 게 과거인데 가본 건 현재 완료잖아.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오케이. 여기에 과거고 여기에 현재고 여기에 미래면 말했던 건 여긴데 갔다 온 건 어떻게 해놨어? 주절의 시제를 초월해서 더 오른쪽으로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죠. Had been to 홍콩이라고 해야죠. 갔었었다고. 나 홍콩 갔었어 라고 과거에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절의 시제를 추월해서 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종속절은 다음 포커스에 나오는 시제일치의 예외 경우 빼고. 알겠습니까? 뭐 이 친구들 봐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 said that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on이 무슨 시제 얘기했어? 그렇죠. 그러면 that he had already written a letter. 그가 이미 뭐 했다고? 편지를 썼다고.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여기에 말했다가
과거 시제면 그러면 여기에 뭐 또는 뭐가 오면 돼?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오면 되는데 지금 과거 완료 왔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쌍따옴표 처리할 수 있겠네. 그치? 그쵸? On said that he had already written a letter. 그럼 on said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말하던 당시에 무슨 시제 쓰면 돼? 현재 완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하던 시점에 현재 완료였는데 간접합법 되면서 과거만 나니까 현재 완료가 뭐가 되고 있어? 과거 완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완료. 그렇죠.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이죠. 이미 완료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많이들 틀린 시네요. 보니까 복습 꼭 하시고요. 그냥 계속해서 시제를 이렇게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argue의 뜻은 논쟁하다, 말다툼하다 하고요. reasonable 합리적인, 말이 되는, 이해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이죠. 이 정도 단어는 이제 3학년이면 알아둬야 되겠죠. 말다툼하다, 말싸움하다, 말로 다툰다 라는 뜻이고 reasonable 합리적인, 이해가 되는, 납득이 가능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헨리가 뭐한다? 뭐 저 말 다툼한단 말이죠. 누군가랑 that the price is not reasonable.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군. 됐습니까? 네. 뭐 애플 키보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헨리가 여기는 현재인데 말다툼했던 게 뭐가 됐으니까 과거. 그래서 현재, 현재면 과거, 과거가 되면 되니까 the price was not reasonable 하면 되겠죠. the price was not reasonable 됐습니까? 현재, 현재면 과거, 과거가 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ice says that she w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Alice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그녀가 언제 연설할 거라고? 미래에 연설할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 연설할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에 says가 said 됐으니까 여기에 will은 과거의 미래가 되면 되니까 that she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됐습니까? would give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would는 여러가지 would 중에서 과거의 미래다. 그럼 쌍따옴표 처리해볼까요? Alice said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그렇죠. I will give a speech. 나 연설할 거야 이렇게 말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know that the twins visited Barcelona. 그래서 내가 언제 안다? 현재 안다. 쌍둥이들이 언제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었다? 그렇죠. 과거에 방문했던 것을 현재 지금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랑 아니 현재랑 과거였어. 그렇죠. 그러면 과거랑 뭐가 되면 돼요? 대과가 되면 되니까 I knew that the twins had visited Barcelona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Stella believes that her little brother broke the window. 그래서 스텔라가 언제 믿고 있다? 현재 믿고 있다. 그녀의 남동생이 언제 창문 깼다? 그렇죠. 믿는 게 현재고 깼던 게 과거야. 그러면 believes가 believed랑 과거 됐으니까 broke라는 과거 시제는 뭐 되면 돼요? 대과거 되면 되니까 Stella believed little brother had broken the window. had broken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숙제를 끝마칠 수 있다고 말한다. 언제 마칠 수 있다고? 미래에 마칠 수 있다고.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현재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현재 말한다. 말하다 중에서 뭐 써야 돼요? says를 써야 돼. say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he가 뭐 한다? says 한다. that he 마칠 수 있다니까. he can finish the finish his homework.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he said that he can finish the his homework. 얘가 만약에 요렇게 바뀐다 치자. 그러면 모두 따라 바뀌어야 돼. can he 그렇죠. could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he said that he could finish the homework. 근데 현재니까 여기 can이고 여기도 현재로 가져야 되겠죠.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녀가 그를 존경했었다고 생각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는 무엇을 그녀가 그를 존경했다고 뭐 했다? 생각했다. 생각했던 거? 과거. 그러면 존경했던 건? 더 과거인 것 같네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에, 대과거에 존경했다고 과거에 생각했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 다? He가 thought다. That she admired him. Had admired him. He thought that she had admired him. 됐습니까? 그래서 admired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Respected him 해도 되겠죠. That she had respected him. Admired him.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Focus 81. 시제일치의 예외입니다. 어떤 팩트라 했죠? 팩트. 팩트는 현재 팩트와 과거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가 있다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자, 그럼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래서 The little boy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대답했다. 꼬맹이가 과거 시제 대답했는데 우리말로 먼저 하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2 더하기 4는 6이다. 됐습니까? 2 더하기 4는 6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boy answered that 2 and 4 makes 6. 선생님 2 and 4 안만 길어봤자 2입니다. 됐습니까? 2 더하기 4란 뜻이니까 그것은 6이 됩니다. 2 and 4 makes 6. 그래서 어떤 사실을 얘기했죠? 2 더하기 4는 6이죠. 그래서 대답했던 게 과거일지라도 여기에 2 더하기 4가 6이라는 팩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일치랑 관계없이 항상 현재 시제를 써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스튜던트가 무슨 시제 뭐 했습니까? 과거 시제 배웠죠? 네. 오케이.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책도. 책한테 배웠죠. 뭘 배웠어요? 달이 둥글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달이 둥근 것도 팩트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learned from a book that the moon is 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웠던 건 과거일지라도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해 주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 배웠다? 과거에 배웠죠. 한국전쟁이 언제 끝났다고? 53년에 끝났다고. 그러면 한 명씩 읽으라고 시킬까요? 졸린 모양인데.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We learned that the Korean War over in 1953. 뭐라고요? 1953. In 1953. 우리가 과거에 배웠지만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뭐 했다? was over인데? 끝났다. 1953년에 끝난 거 historical fact죠. 역사적 사실. 시작은 1950년이죠. 됐습니까? 끝난 거 53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historical, 이번엔 historical fact이죠. 1번, 2번은 그냥 fact입니다. 지금도 fact고요. 과거에도 fact였고요. 미래에도 fact일 거야.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달이 네모내져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2 더하기 4가 어떻게 6이야?
7이지? 오늘부터 7이다 이럽니까? 위가 없죠. 과거에도 사실, 현재도 사실, 미래도 사실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불변의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난 건 historical fact니까 항상 과거 시제를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뻔한 거죠? 그녀가 언제 말합니까? 현재 말하죠. 세종대왕이 무엇을 언제 뭐 했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1443년도에 창작했다고. 그러면 완성시키면 King Sejong invented Hangul in 1443. 뭐라고요? In 1443. 됐습니까? 1443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 3번 4번 다 역사적 사실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건 1443년. 전 세계에 있는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만든 날짜를 아는 언어입니다. 저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제시카 told me that she always 어쩌고 저쩌고. 제시카가 나한테 무슨 시제 말했어? 근데 말했던 내용이 제시카의 뭐예요? 그렇죠. 헤빗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제시카 told me that she always gets up at 7. 됐습니까? 자신에 대한 습관 사실이죠. 개인적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고 과거에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는 주절의 시제를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말했던 거 과거인데 위로한다는 거 왜 여기다 갖다나?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 가야 될 텐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teacher says that World War II ended in 1945. 선생님께서 무슨 시제 말했어요? 현재 말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언제 끝났다고? 1945년도에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얘를 뭐로 바꾸더라도 said로 바꾸더라도 얘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기 때문에? fact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역사적 사실은 historical fact는 항상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시 물었는데 어떤 이벤트와 함께 끝났는데? 어떤 이벤트와 함께 끝나나요? 그렇죠. 원폭에도 원폭. 원자 폭탄을 몇 개 떨어뜨렸어요? 개수는 모르겠고 하여튼 두 군데 떨어뜨렸죠. 그렇죠. 어디하고 어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을 두드려 맞아본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는 핵을 두드려 맞아본 나라가 없어요. 걔들은 핵도 두드려 맞기도 하고 발전소가 핵 때문에 난리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네요. 핵과 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종족들인가 봐. 됐습니까? 왜 우리 옆나라야? 됐습니까? 짜증나 죽겠네. 자, 그렇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싹 갈아엎을 수도 없고. 그 다음 계속해서 Lisa tells me that practice makes perfect 하고 있네요. Lisa가 무슨 시제에 나한테 말해요? 나한테 말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영어로는 뭐라 그러고? Saying, proverb, maxim 이라고 그러죠? 커피 이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케이.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 속담, 격언이죠.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뭐 이런 거. 대가리 두 개가 한 개보다 낫다. 됐습니까?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취급한다? 팩트 취급한다. 그래서 얘가 told로 바뀌더라도 쭉 똑같이 Lisa told me that practice makes perfec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cientists say that the earth is getting warmer. 자, 여기에 일단 시제가 뭡니까? 여기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지금은 현재 말하는데 과거에 말했다 라고 바꿔도 얘는 그대로 쓰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 혹시 is getting이 아니고 get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케이. 이 get가 일단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지금 여기에 과학자들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렇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럼 지구의 역사가 몇 년 정도 돼요? 한 50년 정도 되죠? 45억 년 정도 되죠. 그렇죠? 지구가 생성된 지 뭐 과학자들 얘기로 한 45억 년 정도 됐다는데 그러면 지구가 더워지는 건 이 45억 년의 긴 역사 중에서 지금 한 60년 이후로 산업혁명 이후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지금은 2021년이니까 그렇죠? 한 꼴랑 해봐야 한 얼마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야. 꼴랑 해봤자 한 8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80년밖에 그렇죠. 45억 년의 이 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그래프 같은 거 하나 안 배웠나요? 뭐 지구의 역사상 뭐 이랬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때 공룡들이 번성했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뭐 이러다가 빙하기다 이때가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또 여기랑 여기를 또 뭐 간빙기라 안 그러냐? 간빙기 뭐 이런 거 안 봤어요? 네. 이런 거 곧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에서 지금 이제 요렇게 되는 거는 꼴랑 해봤자 8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temporal effect라면 temporal effect. 이 전달한 내용을 temporal effect 임시적 사실이랍니다. 임시적 사실. 일시적 사실. 일시적이란 말이 낫겠다. fact는 fact인데 temporary한 팩트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temporary fact 같은 경우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요새 좀 어떤데요? 막 내려가고 있대죠.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요. 주식은 계속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근데 요즘 주식이 올라가더라. 주식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temporary fact고 그런 것들은 임시적인 사실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시제로 표현한다? 현재 진행형 시제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뭐 요즘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는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맨날 물가가 올라갔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일은 물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나? 뭐 설탕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뭐 이런 적이 있나? 라면 가격이 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나라에서 라면 가격은 올리면 안 된다 말해갖고 국가에서 못 올리게 해갖고 뭐 안 올라가고 뭐 그런 적은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경향성이라 합니다. 경향성, 임시적 경향성 이렇게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scientist said 해도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됐습니까? 80년에 걸친 해봐야 막 지구의 45억 년 역사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임시적 사실이기 때문에 80년 해봤자 뭐 얼마 안 됩니다. 그쵸? Hey, my father says that Madrid is the capital of Spain.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캐피탈의 뜻은 뭐고? 수도란 뜻이죠? 그 외에 무슨 뜻이 있던가요? 대문자란 뜻도 있고 또 자본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캐피탈리즘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캐피탈리즘. 됐습니까? 사회주의는 소셜리즘이라 그러죠. 소셜리즘.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서는 수도란 뜻이고요. 그럼 아버지께서 현재 말한 내용이
마드리드라는 곳이 스페인의 뭐다? 수도다라고 뭘 말씀하셨어? 팩트를 말씀하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said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은 그대로 무슨 시제를 유지한다? 시제를 유지한다. My father said that Madrid is the capital of Sp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가 무엇을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 겉됐죠. 뭐 했다? 증명했다. 증명했던 거 언제? 과거. 지구가 태양 주변을 움직이는 건 팩트.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He proved that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그렇죠. 그래서 he가 누군데? 그렇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그렇습니까?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야? 코페르니쿠스죠. 그렇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요. 증명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어떻게 증명했을까, 도대체? 우주로 가갖고 봤겠지. 이렇게 해갖고, 어우씨, 뭐야, 이거. 태양이 지구 주변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지구가 돌고 있네. 그쵸? 안 궁금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증명했는지? 오케이,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증명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 갈릴레오가 발명한 것 중에, 이 사람 발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 당시 때 발명된 것 중에 얘가 되게 잘 사용하고 막 승상 갖고 다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뭘것 같아? 그렇죠, 망원경이겠죠. 맨날 하는 일이 뭐 밤마다 별 보는 거야. 뭐, 저거 화성이네? 뭐, 저거 금성이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약간 어때요? 좀 사람이 약간 별로입니까? 뭐 열심히 했잖아. 집착인가요? 별에 대한 집착? 오케이. 별에 대한 엄청난 집착.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 는 것을 팩트를 언제 알고 있었다? 과거에 알고 있었다. 그렇죠. 어떤 사실을 과거에 알고 있더라도 완성시키면 She knew that water boils at Celsius degree. 아, degrees Celsius. 그러니까 100 degrees Celsius. 오케이. 자, degree. 이게 이제 도잖아요. 도. 영어로 degree인데요. degree 같은 단어도 좀 중요해요. 얘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도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위란 뜻도 있고요. 앞에 100가 있기 때문에 degrees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degrees Celsius.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셀시우스.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온도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자고 한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온도계 어떻게 만들자고 한 거야? 물이 뭐 하는 점을 뭐로 하고, 어느 점을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끊는 점을 100으로 한 다음에 그 사이를 100등분하자. 그렇게 만든 게 섭씨 온도계, 섭씨 온도계. 여러분들 뭐 지금 한참 그열 용량 뭐 이런 거 배우고 있지 않나? 옛날에 했나? 뭐 비열 이런 거안 배웠어? 아, 벌써 지나갔나? 비열은? 비열이 클수록 어떤 애야? 와, 되게 당당하네요. 열 용량 뭐 이런 거안 배웠어? 열 팽창 뭐 이런 거. 저희가 2학년 때 예약 주소를 좀 많이 띄워놓으셨어요. 에헤이. 큰일 났네. 그놈의 코로나 때문입니까? 파트 중요한데. 물리 파트에서 중요한 파트인데. 자, 어쨌든 그녀가 과거에 어떤 과학적 팩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처리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올리버는 무엇을 정직이 최상의 방침이라고 정책이라고 뭐했다 말했다. 말했던 건 과거지만 말했던 내용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Proverb saying maxim. 그렇죠. 격언이라고 한다 했죠. 격언은 뭐 취급한다? 팩트 취급한다. 그래서 올리버 said best policy. 그러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래서 이게 격언이기 때문에 속담 saying이기 때문에 팩트 취급해서 현재 시제로 표현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까? 자,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써봐라. 누가 무엇을 것을 누구에게 뭐했다? 무슨 시제 말했다? 그러면 말하다 많은데 이런 표현이니까 사용하는 동사는? 그렇죠. told 쓰겠죠. 그래서 누가다? told me. 관로하고 that the earth is round.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됐습니까? 팩트를 말했으니까 말했던 시제 이거 못 넘어간다던데? 종속절은 주절을 오른쪽으로 못 간다던데? 팩트입니다. 팩트.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 누구는 무엇을 뭐 했다? 배웠다. 내가 배웠던 건 무슨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를 배웠죠.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을 배웠으니까 배웠던 거 언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했다? 언더 했다. 관로하고 that invented the light bulb. 그렇죠.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똥이 뭘 막 보내네. 좀 말하기 전에 좀 보내지. 자, 그 다음 평서문의 간접화법 문제풀이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좀 외울 게 좀 많았는데 외우셨나요? 뭐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또 외우셔야죠. 자, 그래서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뭐 했다? 말했다. I'm angry at Peter. 나는 누구한테 화났다? 화났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바꾸면 그가 나에게 누가 뭐 했다라는 것을 그가 피터에게 화를 냈다라는 것을 말했다. 그럼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그러면 이번에 말했다 동사는? 그렇죠. He told me that 그렇죠. He was angry at Peter.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현재가 뭘 만나니까? 과거를 만나니까 무슨 시제가 나왔다? 현재가 과거를 만나면 과거가 나와야죠. 정신 차리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inspire가 뭔 뜻이던가요? inspire 영감을 주다. 할매를 주는 게 아니고 영감 주는 거예요. 재밌죠? 됐습니까? 오빠 지금 막 지금 뭐 규현이 떼굴떼굴 그러고 난리 났어 지금. 니들 왜 이렇게 애들이 딱딱해? 이렇게 딱딱해 왜? 누가 이렇게 시켰어? 어? 누가 딱딱하게 굴래? 재미없네요. 그래서 같은 말은 encourage. 뭐 그, 여러분 이제 곧 고1이잖아 이제 motivate 이런 거 있죠. motivate, encourage, inspire. 동기를 유발하는 거죠. 그렇죠? 격려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고일용 단어들이야. 오케이, 그럼 봅시다. 뭔 얘기하고 있는지.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무슨 시제에 말했어? 과거 시제에 말했어. 과거에 말했어요. I have been inspired. 내가 뭐 했다? 나는 영감을 받았다. 누구 뭐에 의해서? 그의 연설에 의해. 연설을 듣고 내가 감동받고, 아 그래 이제부터 열심히 뭘 하자. 작심삼일. 왜 그랬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 수업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그쵸? 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쵸? 네. 초이 왜 눈빛이 왜 눈이 왜 이렇게 방황해. 됐습니까? I have been inspired. 나 때문이죠. 그쵸? 이 시기. 그쵸? 수업 똑바로 안 하니까 애들 졸기나 하는 거지. 왜 그래? 나는 그의 연설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럼 밑에 보면 그녀가 나에게 라 A에게 그렇죠 나에게 라는 거 됐으니까 계속해서 she가 뭐 했다? told me that she 그렇죠 by his speech 그렇죠 had been inspired 그렇죠 inspired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이번에는 뭐가 뭐 만났냐 하면은 뭐가 뭐 만나요? 현재 완료가 과거를 만났더니 뭐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대과거 과거 완료가 튀어나오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have been inspired 이런 걸 보고 나는 뭔데 뭐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현재 완료인데 수동태다. 그렇습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I have been inspired. 내가 받았었다. She had been inspired. 그 다음에 Clara said, I don't do business this way. 그래서 클라라가 무슨 시제 말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안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말하던 그 시점에 안 한다. 내가 사업 이렇게 안 해요. 이딴 식으로 안 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I don't do business this way. 나 이런 식으로 사업 안 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무슨 시제 만날 예정이야? 과거 시제 만나면 무슨 시제 튀어나오겠어? 과거 시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라는 말은 뭐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저런 식으로 라는 말로 바꿔야 되겠죠. 너는 뭔데 여기서 버티고 있냐? 뭐 저리 가. 아, 넥서스 했더니 이뻐가지고 했더니 귀찮아서 안되겠다 꺼져라. 오케이. 약간 맥 같은 느낌 나게 하려고 맥힌토시 맥 모르구나 애플 같은 느낌 나게 하려고 맥을 안 써봐서 모르구나. 저도 안 써봤어요. 자 그래서 클라라가 A에게 B를 말했다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냥 말한 거죠. 그래서 클라라 said that she business 그렇죠 여기에 didn't do가 돼야 되겠고요. business 저딴 식으로 that way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라는 말이 저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해요가 저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this가 왜 that이 되는 거냐 이거 뭐 외우긴 외워야죠. 외우긴 외워야 되기도 하고요.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 안 해. 그러면 그녀가 저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look said. look가 무슨 시대 말했어요? 그렇죠. 과거 시제 말했죠. I will not go to work tomorrow. 나는 내일 일하러 가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루크가 말했다. 무엇을 누가 그가 언제 그렇죠 그 다음날 뭐 그 대충 합시다 대충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그대로 누구에게 말한 거 아니니까 전달 동사는 said고요. That go to work 까지 가면 되겠죠. will이 would로 바뀌는 거 시제일치 할 때 배웠죠. wouldn't 해도 되겠고요. wouldn't go to work. 그 다음 날 그렇죠. the next day 하든지 the following day 하든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tomorrow가 the next day나 the following day가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어지는 날, 그 다음 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Luke said that he would not go to work인가요? said that he wouldn't go to, would not 해야 되겠네 간수는 would not go to work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됐죠? 자, 이번에 거꾸로 바꿔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접 합법으로 되어 있는 걸 직접 합법으로 바꾸라는 얘기인데요. Jackson said that he wanted to visit his friends that weekend. 잭슨이 무슨 시제 말했어? 과거에 말했죠. 그가 언제 뭘 했다고? 과거에 원했다고 무엇을 친구들을 방문하는 것을 언제 그쵸 그 주말에 저 그 주말에 뭔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나게 간 과거의 주말에 친구들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합법하면 내가 손이 너무 바빠 됐습니까? 쌍따옴표 자, 무슨 시제인지 봐야 되겠죠. 네. 나는 뭐 한다? 그렇죠. 원한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나의 친구들을 방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이렇게 말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잭슨. said I want to visit my friends this weekend. 그러니까 I want to visit my friends this weekend. 난 이번 주말에 친구들 방문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봤더니 뭐가 보이냐? 지금은 과거랑 과거조 간접합법에서 그렇죠. 근데 얘가 밖으로 나오면서 무슨 시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현재 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주말에란 말이 이번 주말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his friends는 my friend가 될 수밖에 없죠. 이번 주말에 내 친구들을 방문하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탑모스트 불러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y told me that they had lived there for a long time. They told 그들이 나한테 말했죠? 네. That they had lived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됐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이 과거. 그들이 과거에 그들이 대과거에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말했다. 위에 쌍따옴표로 넣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여전히 과거고요. 자, 쌍따옴표한테 뭐라 그랬을까? 우리가 시제를 여기다 쓸 건데 그쵸 그럼 거기에서는 그렇죠 여기에서 오랫동안은 오랫동안 그쵸 그대로 오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로 오래 살았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쌍따옴표입니다 쌍따옴표니까 말했다는 그렇죠 they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완료적으로 살았다. We have lived here for a long time. 그러니까 they said to me, we have lived here for a long time.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they가 그들이 말했던 거니까 우리로 바뀌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대과거에 살았던 건 이제 얘들이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현재 완료적으로 말하던 시점까지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말하던 시점까지 살았다니까 이와 같이 대과거가 head plus pp가 have plus pp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여기에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잘 관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She told me that 어쩌고 저쩌고. 일단 그녀가 나한테 과거에 말했죠? 네. That she would finish that report that night. 그녀가 시제를 쓰면 예, 끝낼 거라고. 그렇죠? 낼 것이라고. 무엇을 끝낼 거라고? 저 보고서를, 리포트를 that night, 그날 밤에. 됐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뭐 she told me that she would finish that report that night 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쭉 이렇게 가져오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겠죠, 일단은.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뀌니까 얘는 그렇죠. 나는, 내가.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미래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저 보고서는 이 보고서를, 그렇죠. 그날 밤에는, 그렇죠. 오늘 밤에. 됐습니까? 내가 이 보고서 오늘 밤에 끝낼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일단 s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내가 끝낼 것이다. I will finish what? This report. 언제? Tonight. 그렇죠. Tonight. I will finish this report tonight. 그래서 그날 밤에는 오늘 밤에로 바뀌고 있죠. 그날 밤에는 오늘 밤에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보고서는 이 보고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e would는 I will, 그녀가 말했던 거니까 여기는 이런 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 관찰들 하고 계시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로드는 그에게 그녀가 그때 바쁘다고 말했다. 아, 두 가지 버전. 오케이, 지금은 간접 화법이고요. 깬다? 오케이, 말했다. 과거죠. 네. 그럼 이거 그때 바쁘다는, 그렇죠, 과거죠. 네. 됐습니까? 그럼 쌍따옴표 버전을 바꾸면 로즈는 말했다. 누구에게? 그에게. 쌍따옴표. 나는 지금 바빠. 나 지금 바빠. 됐습니까? 자, 일단 위에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에게 뭐뭐라는 건 말했다니까. 그렇죠, 톨드 써야 되겠죠. 로즈 told him that she was busy then. 됐습니까? then은 뭐로 바꿔서 쓸 수 있는 then이죠? at that time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Rose said to him, 쉼표 쌍따옴표. I am busy now. 됐습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과거는 간접어법이죠. 그랬더니 얘가 직접어법으로 바꿀 때 과거가 뭐가 되고 있다? 현재가 되고 있고, 그때는 지금이 되고 있고요. 그럼 그녀가 말했던 거니까 나는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말했다 시제 과거. 됐습니까? 그러면 아팠다. 그렇죠. 이건 대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직접 했던 말 버전으로 바꾸면 노아는 알겠다. 쌍따옴표. 무슨 시제?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접화법 먼저 지금 이거 말했다는 S야 T야? S죠. 누구에게 말한 거라니까. 그래서 Noah said that. Noah 그렇죠. A day Noah said that had been sick. Been sick the day before. 그러니까 여기 좀 이따 바뀌게 될 녀석들 미리 한번 체크 표시해 보면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똑같이 Noah said 쉼표 쌍따옴표. I was sick yesterday. 나 어제 아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복습 되게 열심히 하시는군요. 그 다음에 의문문의 간접어법 풀입니다. 오케이. 그래, 하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알렉스가 에바에게 물었다. 됐습니까? 과거죠? 오케이. 그럼 뭘 물어봤어요? 아이고, 쌍따옴표가 왜 있어? 자, 시제 쓸 건데. 과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버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다? 엘렉스가 에스크했다. 품 에바에게. 그 다음 뭡니까? 긴거 할까? 짧은 거 할까? 아예 if or not까지 써도 되겠죠. Alex asked Eva if she liked chocolate or not. 그러니까 여기에 if는 마냥 라면이 아니고 whether 라면이다. 인지 아닌지. 아, 라면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whether she liked chocolate or not. whether를 쓰고 싶으면 whether는 or not을 여기다 붙입니다. whether or not she liked chocolate 이렇게. if는 끝에다가 붙이는데요. whether or not she liked chocolate 이렇게 하고요. if를 쓸 때는 if she liked chocolate or not 이렇게 하고요. 새로운 사실인가요? 예, 새로운 사실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했네. 뭐야? 요런 버전, 뭐 요런 버전, 또 요런 버전 등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미리 써놓을 거야. 아이, 선생님 게을러가지고. 이번엔 쌍따옴표네요. Can you help me tomorrow? 너는 나를 내일 도와줄 수 있니?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간접화법 버전으로 그는 나에게 물었다. 헤이, 그러면 이제 너는 뭐가 될 거고? 내가 누구를 그를 내일은 그 다음날
뭐할수있었는지아니었는지도와줄수있었는지아니었는지를해놓고시제는과거가줘야되겠죠여기에여기에이제 can you 나오겠죠 can you can you 가뭐 could 로바뀌어서쓰일겁니다됐습니까오케이그래서그가나한테물어봤다 he asked me 이번엔좀긴거하자 whether could the next day 그러니까 whether I could help him the next day 그래서얘를보고뭐라그런다간접의문문이라고한다됐습니까인지아닌지여기지금의문사가없죠그래서 whether 가오고요그다음에 can you 는 I could 직접묻는느낌이니까 can you help 됐고요그다음에 can you help 는 whether I could help 내가도와줄수있었는지아닌지를어순조심하세요됐습니까오케이그다음계속해서 I be said to him 이비가그에게말했다 When did you move to California? 너는언제캘리포니아로이사왔었니이해놓고시제는과거를물었죠됐습니까 IP?오케이그러면이제물어본거죠아이비가그에게물었다다음이부분은너는뭐로바뀌고그가언제는그대로가면되겠고캘리포니아로도그대로가면되겠죠그다음에이사왔었는지오케이무슨시제그렇죠과거완료대과거죠됐습니까그러면아이비가뭐했다 asked him 했다그래서그가언제 when did you move to California when he had moved to California 그렇죠또이런것만보이죠됐습니까 I asked him when he had moved 그래서 when did you move 가유이 did 가들어가는데얘가과거를만나니까 had 플러스 pp 가되는겁니다그다음에 had he moved 가아니고 he had moved 라는묻지않는어순이되어야된다됐습니까그다음에계속해서 I said to him who gave you this pen who gave you this pen 누가너에게이펜을주었니시제는과거죠됐습니까 그러면나는그에게뭐했다물었다또과거라고쓸까요 네. 오케이그러면여기는그렇죠무슨시제과거완료죠됐습니까그럼아이가뭐했다아이가 asked him 누가대가고해줬는지 who had given him that pen 그렇죠 who had given him that pen 하고물음표마침표마침표 I asked 를따라가지고했죠 I asked him who had given him 누가줬었는지됐습니까오케이그다음에계속해서4번 she said to me are you free tonight 됐죠그녀가나에게말했다 Are you free? 너는오늘밤어떻니한가하니무슨시제점심들차리시고요현재시제죠맞습니까그녀가나에게물었다누구는내가시제과거호시제그러니까그러면 she asked me if I was free that night 그렇죠 if I was free that night 그러니까 she asked me if I was free that night 됐습니까네
오케이. 그래서 프리는 여기서는 한가한이죠? 네. 저 여기서는 한가한이란 뜻이고, 그러면 반대말은 busy. busy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외에도 sugar free 하면 설탕이 없는, 그렇죠, 무설탕의. 그 다음에 this book is free. 이 북은 공짜인, 그렇죠, 공짜다 라는 뜻할 때 무료인 이란 뜻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이고, 얘는 뭐 주문사항이 많네. B에 1번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먼저 첫 번째 주문 내용은 있는 그대로, 그는 내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누가다? 그는 물었다. 오케이. 무슨 시제? 그래서 he asked me.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죠? 네. 그쵸? 그러면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I am 네?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he asked me whom I was waiting for. Who I was waiting for. 됐습니까?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거나,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버전의 직접 화법 버전은 그는 나에게 말했다 하고 쌍따옴표. 이렇게 물었겠죠? 네. 그래서 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Whom are you waiting for? 라고 직접 물었겠죠. 네. 됐습니까? Who are you waiting for? 얘는 are you 했으니까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무슨 시제야? 현재가 뭐 만나고 있어? 그래서 무슨 시제 됐어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가 됐고, who I was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근데 또 다른 버전은 이거 해보라 했죠. 자, 그럼 일단 우리말로 쭉 먼저 쓰고요. 그는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다? 네가 asked 했죠. whom? 미에게 무엇을? Who was waiting for me? 그 나한테 물어봤죠.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Who was waiting for 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이렇게 물어봤겠죠. 누가 널 기다리고 있는 거야? Who is waiting for you?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시제 말고는 어순이 똑같죠? 그래서 뭐가 뭐인 직접 의문문, 서가 주어인 직접 의문문. Who is waiting for you? 누가 널 기다리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순만 안 바뀌고 여기에 있는 쌍따옴표 있을 때 현재는 과거 만나니까 뭐가 되고 있다? 과거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내게 그날 무엇을 할 건지 물어봤다.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 답을 쓰고 쌍따옴표 버전은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she가 뭐 했다? 그렇죠. asked 했죠. 누구한테? 미한테. 내가 그날 뭐 할 건지. what?
그렇죠. What I would do. 내가 뭐 할 건지. 그 다음에 그날. That day. She asked me what I would do that day.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일단 우리말로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오케이. 쌍따옴표 하고. 너는 언제 이랬겠죠. 그날은 오늘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She asked me what I would do that day. 그러면 she to me. 그렇죠. What will you do today? 너 오늘 뭐 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will you do? 묻는 어순 맞죠? 네. 이게 I would do로 바뀌고 있죠. 안 묻는 어순이죠. 간접 의문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3번. 그는 피터에게 이탈리어를 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러면 he asked Peter. 그렇죠. He could speak. If we could speak Italian, well. 됐습니까? He asked Peter if whether he could speak Italian well.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를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꿔보면 그는 피터에게 말했다. 너 직접 물었겠죠? 그래서 he to Peter. Can you speak Italian well? 그렇죠. Can you speak Italian well? 하고 직접 물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can you speak가 you can speak처럼 바뀌고요. 여기에 있는 녀석이 현재가 뭐 만나니까 과가 만나니까 좋아. you can에서 you could고요. you는 he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내게 나비를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그녀는 물어봤다. 오케이. 영어로 갑시다. She said she asked me if I liked butterflies. 그렇죠. If I liked butterflies. 그러니까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비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버전으로 바꾸면 잠깐만요. To me, do you like butterflies? 그렇죠? She said to me. 하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이틀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다. 누가 다? I asked her. 그렇죠. Had done to before. 그렇죠. I asked her what she had done 2 days before. 난 그녀한테 물어봤다. What she had done 2 days before. 됐습니까? 네. 누구는? 그렇죠. 나는 그녀에게 이틀 전에 뭐 했어? 라고 말했겠죠? 네. 그래서 I said to her what did you do 2 days ago? 2 days ago. What did you do? 너 뭐 했어?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What she had done. 여기에 did you do는 과거 시제 질문이죠? 네. 쌍따옴표 안에 과거가 과거를 또 만났더니 이렇게 과거 완료, 대과거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d she done이 she had done 이라는 묻지 않는 어순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two days ago 이틀 전에는 two days before로 바뀐다는 거.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명령문의 간접화법입니다. 명령문의 간접화법은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명령하다, 충고하다, 말하다 하면 되는 거였죠? 네. 오케이. 그래서 5형식이라고 하는 문법이 사용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해봐라. 됐습니까? Try this again. 이거 다시 해봐. 그래서 그가 뭐 했다? He가 ordered 했죠. 누구한테? 미한테. 저거 다시 해보라는 것을 to try that again. 됐습니까? This니까 뭐로 바뀌어? That으로 바뀌고 order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라는 몇 형식 문장?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he 여기다 have를 써라 그랬다. 그러면 he had me try that again. 됐습니까? had가 시키다라는 뜻일 때 무슨 동사? 사역동사니까 여기에 me가 할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는 거. He had me try that again. 됐습니까? Okay. Mother said to me. 엄마가 나한테 말했다. Help me in the kitchen. Okay. 어디에 있는 나 좀 도와달라. 부엌에 있는 나 좀 도와주렴. 됐습니까? 그럼 mother told me to help her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그녀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Tell A to do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aid to him.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Lend me some money. 나한테 돈 좀 빌려주렴. 그럼 she가 asked him to lend her some money. 그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lend some money. Mon her to her 하겠죠. To me. 4형식을 3형식 할 때 lend AB는 lend B to A죠. 그래서 she asked him to lend some money to her. To lend some money to her. 그 다음에 the doctor said to me. 의사가 나한테 말했죠. Don't skip breakfast. 뭐 하지 마라. 그래서 the doctor가 뭐 했다? Advised 했다. 누구한테? 미한테. 뭐 하지 말라고? Not to skip breakfast. To do에 난 너 뭐? Not to do. 됐습니까? Not to skip the breakfast. The teacher said to me. 쌤이 나한테 말했다. Don't use smartphone in the class. 교실에서 스마트폰 쓰지 말아라. The teacher told me not to use a smartphone in the class. to do에 안 넣으면 not to do.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 ordered her to walk her dog. 내가 뭐 했다? 명령했다. 누구한테? 뭐 하라고? 그렇죠. 그녀에게를 산책 좀 시키라고. 그럼 I said to her walk your dog. 걔 좀 산책 시켜라. 그 다음에 the tour guide asked us. 투어 가이드가 우리에게 요청했죠. Not to be too noisy.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Where? In the museum. 박물관에서. The tour guide said to us too noisy in the museum. 그렇죠. Don't be too noisy in the museum. 그 다음에 the doctor advised my mother to drink enough water. 의사가 엄마한테 충분한 물을 마시라고 충고했다. The doctor said to my mother, drink enough water. 충분한 물을 드십시오. 그 She told me to join the baseball team.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야구팀에 참가하라고. She said to me, join the baseball team.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뛰지 말라고 명령했다. She ordered him not to run. 그래서 같은 버전 she said to him don't run. 뛰지 마.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날 파티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다. I asked her to take me to the party. I asked her to take me to the party. I asked her to take me to the party. Ask A to do. Take A to B. A를 B에게 데려가다. 그러면 I said to her. 그대로 take me to the party. 날 좀 파티에 데려가 주세요. I said to her, take me to the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간접 합법과 간접 입문.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그래서 더 보이 안만 길어봤자 he. 그럼 지금은 is he죠? 네. 그렇죠. is he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I wonder how old the boy is. 됐습니까? How old he is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궁금하다? 나는 그 남자아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다가 완성되겠죠. I wonder how old he is. 그 다음에 Do you think why we support Emily? 너는 생각하니 왜 우리가 에밀리를 지지한다고? 바르게 고치면 Think we support Emily. 됐습니까? Why do you think? 왜라고 넌 생각하니? Why do you think? 뭡니까? TBGSI죠? 그러니까 Y가 앞으로 가야죠. 좀 이따가 뭐 더하기 뭐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 1, 2, 3 다. Do you have any idea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Do you know where he went? 됐습니다. Did가 go 쓰고 들어가서 where he went가 돼야 되겠죠. Do you know where he went? 됐습니까? 그리고 do you know에 따라서 물음표는 꼭 하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 wonder how old the boy is는 뭐 더하기? 더하기 old is the boy. How old is he? 한 거죠. 그래서 is he가 he is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라고 너는 생각하니? Why do you think we support Emily? 는 뭐 더하기? 그렇지. Do you think 더하기? 그렇죠. Why do we support Emily? 니를 합쳐놓은 거다. 왜 우리가 에밀리를 지지하는 걸까? 됐습니까? 그럼 원래대로 하면 think가 아니었다 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속으로 쏙 들어가서 support 속으로 들어가서 쏙 사라지면 되겠죠. 그리고 do you think니까 물음표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근데 TBGSI니까 얘를 이렇게 왜라고 넌 생각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3번은 Do you have any idea? 더하기 Where did he go? 그렇죠. 얘는 있는 대로네요. Where did he go?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그러니까 TBGSI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물음표는 떼서 여기다가 안전하게 갖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Where did he go?를 Where he went?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가 어디 갔는지 너는 알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간접의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Can he play the guitar? 그는 뭐 할 수 있니? 기타 연주할 수 있니? 그럼 난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그가 기타 연주할 수 있는지 아닌지. Play the guitar. Play the guitar. Why were you late? 너는 왜 늦었었니? For the meeting. 그래서 제발 나한테 말해줘. Please tell me. 왜 네가 늦었었는지. Why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Were you가 you were로 바뀌면 되겠죠. Why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다음에 who will be here this evening? 누가 this afternoon? 누가 오늘 오후에 여기에 있을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you guess will be here this afternoon. 됐습니까? Who do you guess will be here?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do you guess who will be here고요. 요거 who will be here. 요거 조금 특징이 있는 의문문인데 뭐가 뭐인 직접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죠. 직접 의문문이죠. 의문사가 주어라서.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어순이 안 바뀔 텐데 TBG SI가 있으니까 who만 앞으로 나왔습니다. Who do you guess will be? 누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 그 다음에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랍니다. 그러면 너는 아니? Do you know? Do you know?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누가 이 시를 썼니? 겠죠. 됐습니다. 누가 이 시를 썼니? Who wrote this poem? Who wrote this poem? 하고 do you know 따라서 꼭 물음표 하셔야죠. 그래서 뭐 더하기 더하기 who wrote this poem. 어순이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no네요.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네요.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그럼 남았는 건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죠.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when the accident happened. 오케이. Nobody knows 따라서 뭐? 마침표죠. 됐습니까? 뭐 더하기? Nobody knows 더하기? To happen. 그렇죠. When did it happen인데 did가 요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uppose가 있네요. 어디라고 너는 추측하니겠네요. 어디라고 넌 추측하니? Suppose. Where do you suppose? 그 다음에 그녀가 왔니? She comes from. Comes from. 그녀가 어디서 왔다고 추측하니? 뭐 더하기? Do you suppose 더하기? Do you suppose 더하기? Where does she come from? 그렇죠. Where does she come from? 그녀는 어디에서 왔니? 라고 직접 물으면 Where does she come이죠. 그래서 does가 come 속으로 들어가서 where she comes가 됐고 where는 tbgsi 때문에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아니네요. 아니.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 아니니까 뭐 크게 너는 아니? tbgsi 아니죠. Do you know? 그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원했었는지 what she wanted 하고 do you know 따라서 물음표. 그러니까 얘는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그녀가 뭘 원했었니? What did she want? 그렇죠. What did she want?를 합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필이면 생각하니네요. 됐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그 다음에 누가 그 경기를 이길 거니? Who will win the game? 그 다음에 Do you think 따라서 물음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덩어리입니까? 한 단어입니까? 한 단어죠. 그래서 얘만 앞으로 보내서 완성시키면 Who do you think will win the game? 됐습니까? Who do you think will win the game? 됐습니까? 오케이.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잘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T-42네요. 오늘 많았습니다. 뭐 말할 때마다 놀라. 아, 근데. 예.